네, 광해포수 갤러리 카페 한국 광해포수 감정은 앵두금 승부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 신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요.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원소기호 3번 리튬의 아주 흥미로운 부분을 살펴볼 것입니다. 여러분이 궁금한 배터리 구조의 내막을 살펴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 보는 것처럼 하나의 원소는 단일 원자가 아니다는 걸 계속 제가 주장하고 있고 강조하면서 증거도 제시합니다. 이는 광학 2000배의 모습인데 공극이 보일 거예요. 자, 이제 광학 4000배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안에 있는 조직 구조를 보는데요. 마치 소금 결정제 같아 보이기도 하죠. 자, 보시면 이게 광학 4000배에서 리튬 원자와 소연자, 임시 가명인 소연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한 개의 단일 원자가 역시 리튬도 아니다는, 즉 원소는 단일 원자가 아니라 하나의 원자 더하기 여러 개의 소연자도 이루어졌다는 걸알수 있죠. 지금 이거는 광학 만 배로 살펴보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입자들 사이사이에 공극이 있는데 그 사이사이에다가 조직 구조가 다른 것이 보일 겁니다. 네. 이제 전형적인 리튬의 조직 구조는 선명하게 차이를 이룹니다. 자, 저 사이에 보면은 아주 저 작은 입자들이 보이지 않습니까? 레벨이 다른 거죠. 구조가 다른 어떤 법칙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저것은 똑같은 단일 원자로 이루어졌느냐, 아니면 불순물들의 결합체냐? 이렇게 말하는데, 불순물의 결합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동일하게 한 개의 원자와 여러 개의 소연자로 이루어져 있다. 네, 리튬도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이걸 뭘로 설명할 것입니까? 불순물 입자들의 결합체다, 분자의 결합체다, 불순물 분자의 결합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자, 오늘은 이제 광학 45,000배로 촬영하겠는데요. 뚜렷하게 보이진 않지만 아주 이제 조명을 우주에 있는 운석이 떠다니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무질서해 보이는 것 같지만 저게 산란하게 에너지를 방출시키면서 에너지를 축전시키기도 하죠.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것입니다. 네, 이것은 이제 연금술이, 현대판 연금술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하나의 예이지요. 중세시대는 이 정도 난으로 볼수 있는 과학현미가 없었기 때문에 새로운 원소 주기율표를 만들어가고 있는 광역보석 갤러리 카페 한국광역보석 감정은 앵두금 승부 숙소 대표 박현철입니다.